자기야,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돼, 알았지? 잉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오늘 별자리 운세에서 자기 밖에 나가면 큰일 당한다고 했단 말이야. 하하, 그런 거 다 미신이야. 너무 실례하지. 진짜 나가지 마. 진짜? 나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펜션 간다. 누구랑 가는데? 혹시 남자 있는 거 아니지? 있는데 왜? 그냥 놀러만 가는 거야. 미쳤어!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. 야, 오버하지 마.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간섭하고 난리야? 야, 그걸 말이라고 해. 우리 애칭 짓자. 자기야는 너무 평범하니까 여봉봉이나 서방 어때? 아니면 뀨뀨? 오, 뀨뀨 좋다. 우리 뀨뀨 밥 먹었어요? 요즘 살기 진짜 힘들지 않냐?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. 아, 나중에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. 얘는 무슨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? 나까지 짜증나게. 야, 지금 몇 시? 아, 좀 늦을 수 있지. 매번 그렇게 깐깐하게 좀 굴지 마라. 이런 씨. 야, 너 그건 좀 아니지 않냐? 뭐 어때? 크크.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. 우리 놀이공원 갈래? 그 꼬라지로? 자, 내 얘기를 들어봐. 우선 너가 잘못한 이유 첫 번째.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, 가방이 꺼져 있어. 삐 소리 후. 아니, 대체 얼마나 잠수를 쳤다는 거야? 개답답하게. 너 내 지인들 있는 데서 내 과거 얘기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? 에이,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? 크크. 재밌잖아. 너도 내 얘기하면 되잖아. 자기야, 나 사랑해. 어? 아니, 나 사랑하냐고. 어? 아니, 어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을 해달라고. 아, 오글거리게 무슨 사랑한다야? 야, 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거 알아? 내일 데이트 코스 말인데 방탈출 카페 갈래? 아, 거기 별로인 것 같아. 좀 더 괜찮은 데 없어? 맨날 데이트 코스도 내가 짜고 음식도 좋아하는 거 맞춰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자기야, 여기야. 어? 다리 괜찮아? 교통사고 났다면서. 장난이지, 크크. 여기 맛집 있는데 빨리 가자. 야, 내가 그런 장난하지 말랬지. 야, 넌 내 친구가 왔는데 말 한마디도 없는 건 좀 그렇지 않냐? 아니,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말하려고 해. 됐다. 말 못하는 애한테 기대한 내 잘못이지. 아니, 일단 대화 주제 대부분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거기서 어떻게 말해. 그리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. 개짜증 나니까. 그래서 크크, 개 웃기지 않냐? 야,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어? 왜 갑자기 급 진지해졌어? 아니, 너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? 여기 맛있었지? 크크, 내가 여기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? 뭐 맛집이야, 대충 뒤지면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찾은 성의가 있는데, 나쁜 새끼. 이번 주 토요일 좀 짧게 보면 안 될까? 나 컨디션이 별로여서 집에서 좀 쉬려고. 아, 그러면 내가 너희 집 갈게, 크크. 아씨, 주말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려고 했는데.